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았으나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안의 성도 모두를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여 흩어진 곳에서 모이는 예배로 가정에서 영성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에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백신과 신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안의 성도 모두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은 6.25 전쟁 70주년의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의 재화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로 지금의 긴박함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 섭리대로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는 국민만을 위한 국회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화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지금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자유와 화평함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치유하는 우리 주안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안의 성도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주일학교를 개강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재개를 위한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학원 대학교와 주안복지재단을 통하여 선교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신원이 강건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어 말씀의 권능, 영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재직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에서 지켜주셔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때 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28일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방역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 예배에 교육국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 30분까지 각 부서 예배실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5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성도 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성도 카드가 없는 분들은 등록 교인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바일 성도 카드로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성도 카드의 도입은 앞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이어서 입장을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신천지 이단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오니 성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성도카드 발급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주안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진행됩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월 4일 오전 6시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안성전 본당으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 앞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 배너에 코로나 사태 이후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방을 돕고자 온라인 신천지 이단 대책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신천지 이단 대책 세미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7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님, 황영금님, 장한울님, 장한별님, 김주은님, 이수재님, 임치국님, 이상 일곱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 가족분께는 주중에 담당 교구장님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교구장님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께서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더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7월달 들어서는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7월 4일날 전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새벽에 함께 드리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성령 집회 다 오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당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단 신천지 강의를 여기서 녹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6월 중순경에 우리 구역장들을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자꾸 게릴라식으로 퍼져서 저희가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첫 학기는 이대로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단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두 개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 동안 나갈 텐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구역장들뿐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얼마나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 신천지 포교법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들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신천지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접근해 올 때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천지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나오셔서 우리 교단에서 신학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들어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주 전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러므로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영적이란 말은 합당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는 결국 우리의 변화된 삶,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변화된 삶,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대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이 계속해서 변하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한데,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뜻은 뭐냐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혹은 따르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의 어근이 스케마입니다. 스케마. 스케마는 외형이라는 뜻으로 날마다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의 스케마, 외형은 늘 변하죠.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머리 스타일 바뀐 걸 한번 볼까요? 외형이 바뀌죠. 시대에 따라 늘 바뀝니다. 또 사람의 스케마는, 이 외형은 어릴 때, 청년의 때, 또 노년의 때가 다르죠. 이렇게 사람의 스케마, 외형은 계속 바뀌듯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지 마시오. 또 리빙 바이블은 이 세상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지 마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도마뱀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짓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결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은 세상의 물결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나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함 그 자체이죠.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거짓과 불의와 싸움과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심지어는 백주 대낮에 젊은이들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지방자치 정부들은 이런 추한 행사를 버젓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보고 있듯이 음란과 섹스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말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기관인데 이 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무당을 데려다가 코로나19 씻김 구슬을 했어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무당을 시켜 조상들에게 구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문화라 행사라고 이름하고 문화재 청장도 참석하고 18개국의 주한 외교 대사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를 했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행사를 버젓이 한 겁니다. 저는 그 행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세계에서 IT 산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대한민국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달라는 구슬을 하다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뇌물도 받고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순식간에 몇억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런 부동산 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무능력하게 간주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그와같이 똑같이 적당히 부정도 하고 투기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결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면 그로 인해서 때로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 그런 우리의 그러므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각 대학에서 이번 학기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 말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심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신이 지금 흐트러져 있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학생들 여럿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혹은 문자, 카톡, SNS 등으로 답을 공유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나 혼자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크게 불리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기독 청년으로 그리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독 청년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한 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배하듯 살아라, 그 말이죠. 학생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크리스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지방 군청에서 일하는 분이고 그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허가를 내어주는 부서입니다. 하루는 다른 선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잡수고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공사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 선임 공무원은 그에게도 봉투를 쥐어주면서 그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랬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 부서 모든 직원들에게 봉투가 전달됐어요. 모두가 다 봉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봉투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서도 회식 시간에 술을 강제로 그에게 분위기 깨지 마 그러면서 술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안 먹었죠 물론. 결국 부서장의 눈에 찍혀 승진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방 공무원으로 군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군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군청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섬기는 일을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즉 그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그 뇌물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산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와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변화되다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모르페라는 말이에요. 모르페, 원형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냥 모양,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스케마와 비슷한 단어죠. 근데 달라요. 스케마, 앞에서 얘기했던 스케마는 주로 외형적인 모양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르페는 본질 자체,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속, 내면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은 한 살 때와 60세에 같은 스케마, 외형은 가질 수는 없지만 그는 같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즉 한 살 때의 모습과 60살 때의 저의 외형적인 모습, 스케마는 다르지만 저 주승중이라는 본질, 모르페는 늘 같죠. 제가 잠옷을 입었을 때와 이렇게 지금 양복을 입었을 때 스케마, 외형은 같지 않죠. 그러나 저의 모르페, 저의 본질은 여전히 주승중입니다. 엄만이 아니죠. 제가 장가를 가서 처음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이 저를 주사위라고 부르셨어요. 저 주사위 말고요. 주서방, 주사위. 자, 제가 만약 교수가 되거나 목사가 되지 않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저는 주대리, 주과장 아니면 주차장.
주차장으로 승진했겠죠. 저 주차장 말고요. 자, 보세요. 저는 관계나 직급에 따라 주사위도 될 수 있고 주차장이 돼서 제 스케마는, 제 외형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본질, 모르페, 저는 여전히 주승중입니다. 이제 스케마와 모르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 스케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모르페, 내 내적인 인격의 변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새롭다는 단어도 중요한데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이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카이노스는 성격과 성질의 입장에서 새로워졌다. 이 네오스라는 말에서 영어 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새롭다는 단어는 카이노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변하는 걸 말해요. 내 모르페가, 내 본질이 변하는 걸 말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의 외형,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들, 곧 사라질 것들 따르지 말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완전한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 때.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걸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카타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따라. 카타, 따라.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따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좌정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바뀌려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카타 푸뉴마, 성령을 따라. 카타, 따라. 푸뉴마,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 새롭게 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르페가, 본질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수시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꽉 붙잡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 따르지 않고 거스름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스케마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몰입해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산 제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교회 고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아주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젊어서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방되어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했습니다.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6.25전쟁이 시작돼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9.28 수복으로 귀경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에 은행 대출 빚을 갚아야 할 기일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은행에는 출납계원 혼자 남아서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높은 분들은 다 이미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리고 은행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요. 순간 최 장로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줘도 저 직원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소용이 없지 않나. 순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최 장로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돈을 갚기로 다짐하고 은행 직원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은행 직인을 찍으라고 청해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후에 최 장로님은 가족을 거느리고 제주도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령관 중 한 사람이 최 장로님의 정직함에 대한 평판을 듣고 군대에 절인 물을 공급할 것을 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신선한 물을 공급을 했죠. 그러자 이제는 신선한 생선을 공급해달라는 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원양어선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으러 부산으로 가서 은행 본점을 찾았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죠.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장노님이 실망한 채 은행문을 나서려다가 서울에서 자기가 갚았던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품 안에 있던 영수증 안에서 그 은행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을 때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당신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행장님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은행장이 최장론을 보자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 장로님이 자신이 부산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금액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금 나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은행장이 배를 구입한 후에 그 배를 담보로 하면 됩니다.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출받은 돈으로 군납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번 자금으로 오늘의 한국 유리를 창업할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장로님은 35년을 유리공업 하나에만 매진해서 유리를 수입하던 우리 한국을 수출국으로 만들었어요. 경영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그의 청지기 경영론은 너무나 유명한 경영론이 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회사를 잘 관리해서 사원들과 소비자들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 청지기 경영론에 의해서 최장로님은 일찍이 회사를 공개하고 가족 소분의 이 소유의 지분을 10%가 넘지를 않게 했고 많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고 활발한 교육사업도 하고 국제기아대책본부 한국지부 이사장을 맡아서 국내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베푸는 삶을 살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 산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은 다 거짓말해도 우린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고 최태섭 장로님처럼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또다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327장 2절과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과 함께 이영희, 황영금, 장한울, 장한별, 김주은, 이수재, 임치국,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이 귀한 이름들을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지금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눈물 짓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새로워져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